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성도 여러분 위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막내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야곱이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열두 자식에게 똑같이 축복했다, 평균을 나누어서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분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라. 아멘. 먹을 수 있는 것도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한 다섯 개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떡을 한 열 개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분량만 있는 게 아니죠. 일하는 분량도 있습니다. 어떤 일꾼은 시멘트 포대 하나 정도를 겨우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멘트 포대 한 네 포대를 그 어떤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분량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일하는 분량도 어린아이의 분량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각 사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과 은혜의 분량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그릇의 크기만큼 부어주실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작다면 그 작은 그릇에 찰만큼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차고 넘쳐도 그 그릇 이상을 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만큼의 분량만 담기고 큰 그릇은 큰 그릇의 분량만큼 담긴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곧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의 분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이 들은 사람 곁에 가지 않아도 그 즉석에서 그 아인이 나았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크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메뚜기 손가락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분량도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각각 그 분량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분량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큰 그릇, 드럼통만한 그릇을 그릇만큼의 분량을 받으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죠. 믿음의 그릇이 컸습니다. 그 그릇이 애굽 전체를 다 담았고 이스라엘도 담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그릇만큼, 요셉의 믿음만큼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의 크기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요셉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큰 믿음 소유하시고 그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분량이 그릇의 크기대로 천양지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지니고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도 담을 수 있고 땅의 복도 담을 수 있고 사람과 물질의 복도 다 담을 수 있는 큰 분량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로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